인천 무의도의 한 바닷가. 이국적인 초원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한국의 세렝게티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백패킹의 성지가 됐습니다. 날이 저물고 매서운 바람에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풀숲 사이로 보이는 불꽃. 장작으로 불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닥불 피워요? 여기서는 불을 피우고 앉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바꿔 주고. 5년 전 이곳의 장작불이 산불로 번져 주민들이 장작 사용을 금지하는 푯말도 세워졌습니다. 막 그 119도 못 들어가, 차가 못 들어가고 막 메고 배 타고도 그러고 막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나는 사람들의 등 뒤로 쓰레기 봉투가 흔들거립니다. 분리수거장도 화장실도 없는 평야라 하루 동안 생긴 쓰레기를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국물도 그냥 바닥에 버리거나 그러면 땅에 스며들고 국물도 쓰레기통에 찍었어요. 아, 예. 그런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입구엔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달라는 말과 함께 관리인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아래엔 이렇게 돗자리와 맥주캔 같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먹다 남은 고추장이 통째로 풀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와보니 어제는 없던 쓰레기들이 새로 보입니다. 캠핑을 하고 누군가 두고 간 것들인데요. 고기를 구워 먹었을 석쇠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요. 냄비와 그 안에 두루마리 휴지까지 있습니다. 먹고 남은 술병도 있고요. 생활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채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보니 지역도 다양합니다. 혹시 여기 맥주캔은 원래 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버리고 왔어요. 혹시 버리시는 것도 보셨어요? 보시면 어땠는데. 작년에 비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었어요. 애초에. 물티슈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겨놓듯 바위 사이, 수풀 사이 곳곳에 있습니다. 용변을 보고 버려둔 겁니다. 저희는 챙겨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물티슈는 바람에 날리고 분해도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먹고 탈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런 자연 즐기려면 더 더럽히지는 않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캠핑을 하려면 텐트와 배낭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벼운 것 바로 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빈 봉투에 쓰레기를 잘 담아서 가져간다면 캠핑장이 쓰레기장이 되는 모습은 없지 않을까요? 1차 카메라 권민재입니다.